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소식 관련해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관련 장기 안심 주택 소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내손 안에 서울의 자료가 있고요. 총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 안심주택 소식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는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관련 전월세 보증금 30%의 무이자 지원 장기 안심주택 소식을 정리해 볼까요?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자 대상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신혼부부이면서 해당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 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었는데요. 아래 보시면 해당 공고 내용입니다. 잠시 알아보면 2021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2021년 11월 19일 금 17시까지고요.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모두 등기 우편으로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첨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 주택부 장기 안심 신규 담당자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고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결격 처리된다고 하니까요.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 같이 신청 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고요. 입주 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 절차 및 일정을 잠시 알아보면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1년 11월 1일 날 공사 홈페이지에 났고요. 청약 신청 접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1년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서류 제출 기간을 알아보면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고요.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자 전원이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에 관련해서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소명 서류 제출하고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은 2023년 1월 25일까지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서 2021년 9월 말 기준 총 14,592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0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한번 덜어주고 있다고도 하네요.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개인 상단, 여기 보시면 개인 상품, 우측 상단이죠. 그리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순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간단한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출 대상이나 보시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고 대출금리는 연 1.8%에서 2.4%,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 외는 0.8억 원 이내고 대출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사회 연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혹시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통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연 가능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120% 이하인 가구라고 하고요. 대상 기준은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현재 가치 3,496만 원 이하였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자세히 주의 깊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라고 하네요. 또한 보증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인 가구의 경우는 순수 전세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이고 2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대상 주택의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제곱 이하, 2인 가구는 85제곱 이하라고 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을 표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기간 이후에 소득 및 심사 진행 후에 소명 대상자에 한해서 소명 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 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권리분석 심사는 임차 목적물의 지연 여부 판단을 위해서 주택 현황, 근저당 소유권 제한 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 및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인 1600-34566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서 해당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당 홈페이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고요. 아니면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해당 홈피를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 안심주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의 30%,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50%고,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2021년 3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신혼부부이면서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1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1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